게임하면서 이제 버벅거리는 것도 좀 심해지. 아, 버벅거리는 게 심해요? 네, 심해져가지고. 네. 뭐, 좀 껐다 켜서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타는 냄새 지금 아예 뭐 켜지진 않는 거죠, 그럼? 네, 켜지지도 않아요. 아. 파워가 나갔는지. 직접 조립하신 거예요, 컴퓨터는? 아, 컴퓨터요? 네. 이거 친구랑. 아, 친구분이랑 조립하신 거예요? 네. 아. 엄청 오래돼서. 네네. 한 7년 됐나? 아, 타는 냄새 나네. 겁나긴 하는데. 이게 저... 타는 냄새가. 전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찌꺼리네. 찌찌찌꺼리네. 뭐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살짝 살짝 덜 꼽힌 것 같은데? 살짝 그냥 빠지는데? 이사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런 문제는 없었고. 문제는 없었어요? 이사하고 나서부터 한 아... 6개월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맛이 갈려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보통 이사할 때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아마 이동 중이나 이럴 때 컴퓨터 부품들이 흔들리면서 이게 장착이 잘 되어 있다가 이사할 때 이게 움직이면서 컴퓨터가 이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뭐 이거를 좀 심하게 던졌다든지 아니면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타는 냄새가 안 나는데? 파워서 타는 건가? 그놈 한 7년 사용해서 아, 7년 정도 됐어요? 네, 7년. 아, AS는 끝날 수도 있겠네요. 7년 됐으면. AS가 10년짜리가 있고, 옛날 거는 10년짜리가 잘 없어서. 파워가 나오네요, 네. 파워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파워가 문제인데, 파워가. 네. 파워를 교체하시면 돼요.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파워를. 대체 네.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사장님 갖고 계신 거 있으신 거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그래픽카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모델링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뭐지? 1060인가 이게? 아, 1060이에요? 네, 1060인가 1060이에요? 하는 게 안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이게 파워 전원 역할을 하는 건데 파워가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네, 파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네 정확한 건 이게 슬리빙 케이블이 좋잖아요. 이 케이블이 이게 슬리빙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타는 냄새가 안 나서 타는 냄새가 명확하게 나면 여기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타는 여기, 냄새가요? 네, 여기가 100인가? 네, 지금 현재는 100으로 돼 있긴 한데 타는 냄새 나신다고 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데 따로 냄새가 나진 않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빼가지고 왜냐면 또 괜히 또 파워 닿았다가 또 자르기 문제면 또 파워 고장날 수도 있어서 그래픽이 불량인가? 그래픽이 불량이네요. 그래픽이 맞아. 이 슬리빙 케이블인지 뭔지 여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좀 헐렁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살짝 이게 꽉 꽂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사하면서 꽉 꽂혀있던 게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접촉이 그쵸 접촉이 이렇게 살짝 되니까 여기가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픽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그래픽을 연결하면 안 켜지잖아요. 그래픽이 탄 거예요. 타온 줄 알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는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이게 ASN은 끝났기 때문에 그쵸. 글카를 구매해서 아니면 그래픽 카드만 따로 다셔도 돼요. 구입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없고요. 네.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매해갖고 다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에 구매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건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 와이프가 놀러와가지고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야겠다 해서 게임 틀었는데 아이고 어째요? 아이 없어요 없어요. 글카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나가가지고 홈플러스 이런 데 팔아요? 안 팔아요. 당근으로 사셔야지 뭐. 일단은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당근으로 사세요 당근으로. 당근으로? 그 지역에 지역이 어디 사세요? 저 여기에요. 수원이에요? 네 여기 수원 뭐 당근에서 사면 되지 뭐. 당근 같은 데 팔잖아요. 당근에서 사세요. RX6600 그런 거 괜찮아요. 얼마예요 그거? 14만원. 그거 사세요 그냥. 그게 RX6600이 1660 슈퍼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사실 그래픽 카드 비싸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만원 30만원 네, 그 정도 사일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한 80만원인가 주셨는데? 70만원인가? 70만원이요? 네. 그러면 1660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1660이 이게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그 70?